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간절하게 취업을 하고 싶을 때 정말 취업 준비에 목숨을 걸고 사활을 걸고 겨우겨우 취업을 했습니다. 부장님이 이런 개그를 쳤어요. 어, 야, 우리 음악이나 들을까? 내가 어제 말이야, 아? 삼겹살을 먹으러 갔는데 내가 얼마나 먹었더라? 네가 대신 말해줘. 얼마 먹었지? 이랬을 때 부장님 아재시네요. 내가 아재지? 이렇게 넘어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소중한 직장을 삼겹살 때문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설레유님 팬클럽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별표 18개로 팬클럽 가입 정말 감사합니다. 아 뭐야, 여러분들 왜 화면 보이면서도 아 안 보인다고 불편하다고 말을 하네요. 화면 안 보이면서 그냥 주어진 것에 만족하시나봐. 화면이 분명히 소리는 나오는데 화면은 안 보이는데 왜 화면 열어달라고 말을 안 해? 어? 탐켄치 봤는데 진짜 스이발 아까 만났는데 개 사기야. 아 그래? 아 그래? 어 동조해주고 저 친구 또 혼자만 또 대답 안 해줬다 삐져가지고 또 트롤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지. 해물령 본방인가요? 제발 제 글 좀 읽어주삼. 어 본방 맞다 친구야. 어 본방이야. 조심. 해물님 배꼽 아래에 토르망치 있다던데 사실입니까? 아 네, 가끔 이제 집에 이제 전기 끊기게 되면 이제 고추로 충전하곤 해요. 핸드폰도 그렇고 뭐 여러가지로. 해물령 플레가지 않았나요? 왜 골드인가요? 제자리를 찾았어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어? 뭔가 쌍꺼풀 수술한 뒤 부어있다가 이제 제자리를 찾은 거지. 잠깐 부어있었었어. 어색했지. 여러분들 느꼈을 거야. 탑 가야겠다. 제가 아까 라이즈 보여드린다고 했죠? 라이즈 이거 가야겠네 오늘. 가자고 어서. 야 또 얘도 나한테 가자네. 오케이 통했다. 이거 라이즈 무조건 가야 된다. 이렇게 가자고 했는데 내가 만약 안 가봐 그럼 라이즈가 속상하겠어 안 하겠어? 당연히 이건 라이즈 가야지. 문도 라이즈를 못 잡을 텐데 잡을 생각 없어요. 같이 파밍해야죠. 문도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드러낸다면 우리 팀원들이 많이 불안해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뭔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말들을 해야 됩니다. 가자. 해물님 여유증 있다는 설이 있던 사실인가? 그거 예전에 다니던 헬스장에서 여성 회원분들이 저한테 이제 질투심을 많이 느껴서 좀 그런 그 소문들을 많이 퍼뜨린 것 같아요. 다 그 헛소문입니다. 헛소문. 해물오빠 아직 대머리 아니에요. 네 저 아직 머리 있어요. 이런 머리도 가능해. 나 지금 이런 머리 가능해. 무스로 세우면 이런 머리도 가능해. 라이즈처럼. 앞머리만 있나요? 제가 옆머리 밀어요 바리깡으로. 그 막 투블럭 하시는 분들은 바리깡 없으면 돈이 많이 들어. 막 일주일에 한 번씩 가야 되잖아 미용실. 어 옆머리 길면 안 이쁘니까. 또 집에서 혼자 바리깡으로 미는 게 훨씬 나. 어? 집에서 혼자 바리깡으로 미는 것도 괜찮아. 제가 이렇게 맨날 바리깡으로 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들 내 옆에 이제 딱 나한테 내가 이렇게 바리깡으로 혼자 어? 머리 밀고 있을 때 나한테 오면 막 귀에서 이상한 음악이 들린대 막. 어? 잠시만요. 부금 실수입니다. 이상한 음악이 들린대 막. 화면 좀 맞추고 잠시만요. 오케이 갑시다. 가볼까요? 자 라이즈 일단 방제부터 좀 정하겠습니다.
라이즈로 마스터 가는 법. 여기까지만 적어. 알려드린다고까지 적지 말고 그럼 사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저기 저 뒤에 어떤 말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지. 비제이님 챌린저인가요? 네. 박사디님 혹시 물어보실 거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으로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아침에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 6시에 등교를 합니다. 왜냐면 그 전날 동안 게임을 한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볼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미리 가지 않으면 수업받을 시간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벽 6시부터 등교를 해서 아, 또 그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볼 게 학구열 높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또 많이들 물어보곤 하죠. 물어보세요 저한테. 소환사의 협곡에 그 정성으로 공부를 하세요. 환영합니다. 거짓말 치는 정성으로요? 어? 야 누가 이거 텔 들었냐? 나 텔 안 들었는데 저만 들었는데 문도 잡으려고. 아 씨, 야 자식. 어? 또 형 입맛 또 귀환했다가 집에 빨리 가라고 너가 그랬어? 자식 우리 집 컴퓨터예요. 어? 강아지보다 영리하죠. 바로 너에게 되돌려주지. 스카이 디지털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하면서 날 기다리게 하지 마. 어, 알았어.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아이고 예지찍 님께서 별풍선 100개 선물을 우후! 감사합니다. 구분되면 파란 카드를 항상 바꿔야 돼. 바로 너에게 파란 카드가 진짜 OP라서 구분되면 챌린저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파란 카드로 바꾸는 일이야. 구분이 아니고 9레벨. 감사합니다. 창렬이라뇨. 엄청 좋아하는 거라니까. 빨리 가자고. 조심. 자 이거 먹으면서 황타로 이렇게 먹고 처음에 일을 올릴 거예요. 왜 올리는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냥 인벤에 나왔길래 그래서 제가 올리는 거예요. 인벤은 항상 옳잖아요. 하나 먹고. 아이고 감당할 수 있겠어? 으아! 아 그냥 천천히 먹을 걸. 아, 한 번에 삼키고 싶어가지고. 가자고. 아이. 좋아. Q 하나 올리고. 아 이번에 이기라고. 아 예지찍님 알겠습니다. 빨리 가자고. 이 자식이. 내가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닌데. 얘는 이 패시브를 잘 활용해야 되거든요. 패시브로 스택을 4스택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스킬을 쓰면 5스택이 되어요. 그러면 스킬 한 방을 쓰면 Q쿨이 다시 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용해야 돼요. 말로는 잘 설명 못하니까 인벤 가서 보셈. 그냥 이거 좀 복잡함. 그냥 보다 보면 알거임. 이거 Q로 먹어야겠다. 이거 놓치면 안돼. 항상 Q를 써서 먹어야 돼. 놓치면 안되니까. 하나 먹고 하나 먹고 와딩 하나 하고. 감당할 수 있겠어? 좋아. 아 리신이다. 오케이 맞았다. 얘는 도끼 던지니까 도끼만 피하고 도망가면 되지. 도끼 한 번 더 던지겠지? 또 피해야지. 못 피하면 그냥 전멸로 피해야지. 히히히히. 좋아 집에 가야겠다. 연운살 시간인데 리신이 잡아주었다. 아 까먹고 있었는데 리신이 알람시계처럼 연운살 시간입니다 집에 보내드립니다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집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게 다시 귀환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이거 와딩 하나 하자. 아 보채지 좀 마. 알았으니까 금방 갈게. 네가 느린 건지 내가 느린 거냐? 나는 마우스 클릭하는 거 엄청 빠른데 네가 내 클릭 속도에 지금 따라가지 못하거든. 왜 이렇게 보채는 거야 대체. 기다리게 하지 마. 좋아. 이게 근데 캐릭터 목소리 녹음엔 라이어코리아가 녹음해준 이유가 이런 이유야. 여러분들이 막 저 보면서 가끔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이렇게 외로운 사람들 서로 아 또 왔어. 아이 큐만 피하면 살지 빠생. 큐 피하고 안 쓰면 못 피하지. 큐 피하고 맞을 거 다 봤네. 하하하하.
죽어야겠다. 깔끔하게 죽었어요. 그래도 부시 속에 죽으면서 제 시체를 숨겼습니다. 시체까지 보여줄 순 없지. 아직 시체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거야 아마. 스카이 디지털님 감사합니다. 가자. 왜 막 무협소설이나 드라마 안 봤어? 어? 시체를 확인하지 못하면 나중에 살아서 돌아온다고. 가자. 제목 어그로가 닌겐 자이라급이네요. 아, 감사합니다. 또 칭찬. 제가 제 롤모델이시거든요. 보겸이 형하고 제목은 역시 닌겐님하고 보겸이 형이 질이죠. 제 롤모델이에요. 감당할 수 있겠어? 가자. 라이즈 3W에요 해물님. 아 그래서 거기 계셨구나. 아 이상했어. 저렇게 잘하는데 왜 거기 계실까 했는데 3W 찍으셨구나. 이제야 좀 제 의문이 풀리네요. 아주 이상했거든요. 어 그 실력인데 어떻게 저기 있지 했는데 그래서 거기 계셨구나. Q에요 Q. 아 이거 문도 못 잡겠다. 한번 죽어가지고 문을 잡기가 힘들겠어. 망치 남편님 팬가이 감사합니다. 제가 근데 날 무서워하네. 라이즈한테 전에 한번 진짜 대인 적이 있나? 우리 나를 무서워하지? 내가 오히려 문도를 지금 무서운데 한번 까여가지고. 문도님이 내 그림자도 안 몰라 그러네. 왜 그러지 문도님? 좀 심약한 성격인가? 어? 조심성이 많은 성격일 수도 있고. 여기서 갑니다! 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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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이게 바로 라이즈의 괴랄한 연속기입니다. 스킬콜 돌려서 부드럽게 스킬콜 돌리면 이런 식으로 괴랄한 연속기가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점화가 없고 저체가 6레벨 됐기 때문에 앞으로 잡을 일이 없을 텐데 지금 보여드려서 5레벨 마지막 자락에서 보여드려 정말 다행이네요. 앞으로는 보여드릴 수 없거든요. 지금 보신 여러분들 정말 적시적소에 잘 제가 그 타이밍을 만든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점화가 있었으면 잡았을 것 같아요. 점화가 있었으면 잡았지만 잡을 타이밍을 놓쳤겠지. 내가 이 타이밍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타워에다가 테를 썼기 때문인데. 응? 이런 걸 모르고 사람들이 점화만 있으면 잡았을 텐데 하면서 막 자신을 더 괴롭게 만든다. 그럴 필요가 없어. 이 상황을 만든 것 자체가 내가 테를 들었기 때문에 만든 상황이기 때문이야. 가자. 너에게 되돌려주지. 현재 본방과 모바일과 중계방에 4,500분 계십니다. 많은 분들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추천 한 번씩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천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좀만 기다리세요. 제가 다들 찾아가서 추천 제가 받겠습니다. 오케이 너희들도 눌러라 미니언들아. 아이고 이 멍청한 미니언들. 어? 여러분들 추천 안 눌렀어요? 여러분들 미니언입니까? 아 이런 말은 안 되지. 이런 말은 안 되지. 여러분들 추천을 눌러서 지성인이란 것을 우리가 인증하도록 합시다. 좋아. 아! 못 먹는다. 먹어야 돼. 오케이. 먹어야 돼. 바로 먹어야 돼. 너에게 되돌려주지.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가자고, 어서! 좋아, 좋아. 제압되었습니다. 이거 미아야 조심해라 얘들아. 어 바텀에서 혁혁한 공신을 세우고 계시네. 빨리 밀어버리겠다. 빨리 밀지 않으면 우리 팀원들이 더 괴롭힘을 당할 거야. 감당할 수 있겠어? 빨리 밀어야 돼. 죄송해요. 문도가 다리가 빠른 편이라 거기까지 가는 걸 미처 눈치채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문도가 학살 중이네요. 죄송합니다. 빨리 밀게요. 최대한. 아이고 칼리사 여기서 집에 갔나? 아 개피였던 것 같은데. 아니야 근데 공사도 못 잡았을 거야 아마. 저는 왕기 챔프기 때문에 진짜 왕기가 좀 기대돼요. 드래곤이구나. 다행이다. 어 이거 협곡에 정령 처치했으면 이 근처에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바로 죽는 각이거든요. 정말 다행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빨리 이걸 밀어버리죠. 좋습니다. 이제 다음에 이 타워를 미는 건 미니언이 할 몫이죠. 그쵸?
자, 미니언이 할목을 남겨놓고 저는 제 할목 다 있기 때문에 빠집니다. 집에 가서 당연히 로아 준비하겠죠. 로아 재료인 수호자의 카달리스크부터 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9레벨 됐나? 아, 아직도 안 됐어. 9레벨이 궁 쓰고 싶은데, 아 궁이란다, 텔포 쓰고 싶은데 지금 텔포를 쓰지 아니 않을게요. 괜히 텔포 썼다가 나중에 문도가 지금 텔포 없어가지고 바텀에 가면 저 혼자 갈 수 있는데 그 타이밍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전에는 문도의 방문이 키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제가 문도처럼 적재적소에 텔을 사용해가지고 바텀에서 키를 만들어 볼게요. 또 뚜벅이 챔프 서포터라서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형 엄마가 형 보고 제 친구냐고 물어봐요. 저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엄마가 사람을 잘 못 보시는구나.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니 친구야? 조심. 하나, 둘, 셋. 아, 패드립이라뇨? 무슨 소리입니까? 자, 이번에 한번 딜교 해보죠. 그래도 꾸준히 딜교하지 않으면 기회가 오지 않으니까 딜교해가지고 킬 각을 좀 잡아봅시다. 이제는 마나가 어느정도 있어서 마나가 모자라서 못 잡는 일은 없을거야. 그리고 오케이. 아, 이런거 딱 타이밍 딱. 아, 문도가 너무 라이즈를 잘 파악하고 있어. 내가 전에 라이즈 잘 모를 때는 라이즈 패시브를 모르니까 그냥 계속해서 오스택인데도 왜 죽는지 모르고, 라이즈 개사기! 뭐 저런 캐릭이 나왔어! 스킬 계속 씀! 이상함 여러분들! 저 사람 이상함! 이러면서 막 철없는 소리를 했었는데 이제 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 사람도 왜 그런 줄 아는 것 같아. 라이즈를 몇 번 해봤나봐. 빨리 가자고. 좋아. 먹으면서 와드도 좀 하고 9레벨 빨리 찍어가지고. 아, 없어. 스킬이 없어. 아, 다음에 잡자. 아, 근데 스택 쌓기에는 이거 마나가 너무 없는데. 콤보 잘못 썼어요, 형.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쓰려던 콤보는 그 콤보가 맞아. 네가 쓰려던 콤보와 내가 쓰려던 콤보가 달랐을 뿐이야. 혼자 즐기세요. 잡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한 방 때릴 때마다 잡았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즐기셔야지 지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아이템 좀 살게요.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 주문력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 가자! 가미! 내가 가미! 마생! 콕콕! 아, 야, 50원으로 안 돼! 아, 더 줘! 야, 이거 내 거다! 내 거다! 아싸! 됐어! 야, 내놔! 야, 아리! 야, 너만 먹냐? 아리! 에이! 아! 바로 너에게 테드립니다. 죽져서 개 줬네. 죽어서 개 줬어. 개살 죽인가? 잘 먹었냐? 잘 먹었구만. 꼬리가 활짝 폈구만 이거. 오케이. 가자. 가자고. 다시 돌아가자. 얘 뭐야? 근데 이게 정글러들이 항상 잘하는 건데 약간이 서운해. 약간 사람이 항상 안 오다가 라인만 비었다면 기가 막히게 또 어떻게 CS 먹으러 오더라고. 물론 이게 또 내가 간 타이밍이 안 왔으면 타워가 밀렸지만 항상 좀 모순된 마음이 있어. 서운해 좀. 서운해. 헤임을 풀죽전님 감사합니다. 9레벨인데 왜 파랑한다 안 바꿔요?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10레벨 때 바꿔보려고요. 넌 죽었어. 나 잡아야 돼 무조건. 야, 좀 뭐 없냐? 야, 뭐 없어? 없구나. 어쩔 수 없지, 그러면. 그래, 이래서 안 왔구나? 그래, 이제야 알겠다. 이제야 좀 오해가 풀리는 것 같네요. 이래서 안 왔구만. 뭐 갱을 할 수 있는 뭔가 CC기가 없구만, 이거. 쇼부는 젤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답답해. 그래, 그럼 창문이라도 좀 열고 봐. 너무 겨울이라고 창문 꽁꽁 닫아놓고 막 보일러 크
크게 막 세게 틀어놓고 그런 것보다는 가끔 이렇게 환기도 시키면서 집안 공기를 좀 순환을 시켜야지 답답하지 않아. 어? 좀 상쾌하게, 알았지? 창문이 안 열리면 주먹으로 깨서 주먹 단련을 하는 것도 괜찮아. 내가 그래서 어렸을 때 일장 먹었었거든. 주먹 단련을 그렇게 해서. 또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또 인테리어 일하셔가지고 창문 깨도 싸게 바꿀 수 있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해물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롤을 할 수 있나요? 돈 벌잖아요. 돈 버니까 긍정적으로 하죠. 저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게임하는 거 재밌잖아요. 근데 나 돈이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게 하죠. 이렇게 재밌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로아 가자. 이거 가자 이제. 망원 개조하고 가면서 모으자. 몇 개 모았냐? 491. 금방 모으겠구만 이거. 더티 파밍도 해야겠죠 조금씩. 돈 안 벌면 짜증내면서 하나요? 아니요. 돈 안 벌면 짜증내면서 했다면 제가 처음에 방송할 때 2년간 수익이 나지 않았는데 그때 짜증내면서 방송했겠죠. 그땐 저도 긍정적이었답니다. 방송을 하면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 책임감을 느끼고 재밌게 해주고 싶기 때문에 긍정적인 거죠. 긍정적인 제 모습을 극대화시켜서 보여주는 거죠. 라이즈 탑미러. 아 오케이. 나도 그러려고 했다. 너랑 나랑 잘 통하네. 포탑이 좋아. 파괴되었습니다. 포장 잘 하시네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님도 포장해버리려니까 오세요 저희 집으로. 일단 요거 쓰고 조심하고. 페칼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궁 쓰고 좀 밀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궁 쓰고 밀게요. 바로 너에게 되돌려주지. 라이즈 궁 막 써도 돼요. 궁. 아 궁 쓰라고요? 지금은 타이밍 아니니까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궁에.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공포 이야기 중에 절벽에서 아들을 미는 그 엄마 얘기 있잖아. 공포 얘기 중에 봐봐. 엄마가 아들을 절벽에서 밀기 전에 궁 켜봐. 아들이 눈치채 궁 키면. 그것도 저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니까. 왜 하나 딱 쳐내 해놔야지. 아이고 죽는다! 혼자 보시지 멍청한 녀석! 아! 안 맞는다! 좋아! 밑으로 빠져나가! 아! 어떻게 알았지? 아 셰프 출신인가? 시카를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던진지? 아 대단한데? 어떻게 알았지?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하냐고 이걸. 아 감이 좋으시네. 포탑을 파괴했어. 좋아! 바텀에서 자 우리가 한타하는 사이에 눈치 빠른 미스포춘이 1차 타워 밀어내는 쾌거를 또 잃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1차 타워 밀리지 않죠. 왜냐? 텔포가 있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텔포를 쓴다면 문도는 타워를 밀어내지 못하겠죠. 하지만 살아나기 전에 밀린다면 그것은 제 잘못이 아닙니다. 자 빠르게 갑니다. 제발 문도님 문도 고정하세요. 문도님! 일로 와. 넌 임마 이번 기회에 죽어야 돼. 제발 걸렸다. 너 죽었다. 아우 왜 이렇게 건강해! 가자고. 아우! 여기 물 타면서 체조 올 보면 안 돼. 여기서 공킹을 빠세. 여기서 얘랑 걸어놓고 이것부터 잡은 다음에 국사 빨리 다 잡아야 돼. 이번 게임 다 잡아야 돼. 두 명 잡고 이걸로는 부족해. 한 명 더 잡아. 못 잡아? 밑에 뭐 있어? 리신. 하하 그냥 문도를 잡지 아깝구만. 어쨌든 간에 저와 리산드라 교환했기 때문에 상당한 이득입니다. 상당한 이득이에요. 자 다음 아이템 대천사 지팡이 사야죠. 이거를 이게 나오는 기점으로 라이즈의 OP력을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마 라이즈보다 문도가 OP다. 문도 사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소환사의 잘못이에요. 챔피언은 잘못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라이즈가 땅에 귀를 기울이고 땅의 소리를 듣게 된 거 다 이거 제 책임입니다. 라이즈는 잘못이 없어요. 라이즈 막 지금 막 욕하시는 분들 계신데 라이즈 욕하지 마세요. 이건 제 잘못이에요. 학살 중. 가자. 가자고. 어서. 140개, 123개. CS는 그렇게 뭐 못 먹진 않았네.
문동호도 128개니까 근데 다만 좀 차이 나는 건 내가 로밍을 문동호보다 적게 갔는데 CS가 비슷하다는 건 CS 면에서 좀 밀리긴 하는데 그래서 파밍력은 연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연운이 참 있으면 안심되고 좀 그래. 어? 연운이 있으면 좀 안심되고 좀 지고 있어도 어? 그래 나중에 연운으로 완기하면 되지 또 이런 생각도 들고. 한별 진짜님 감사합니다. 팬클럽 가입 아니구나 별풍선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페이커로 페이커 때문에 라이즈 샀는데요 청약 처리해야겠네요. 아 다행이네요. 페이커로 라이즈를 샀는데 저 때문에 청약 처리한다는 건 본인도 몇 번 해봤는데 나같이 했다는 거구만. 어 드디어 옳은 길 찾으시네. 다 서로에게 개인에게 어울리는 길이 있는 거야. 남이 가는 길을 따라갈 필요는 없어. 나의 길을 찾아야지. 라이즈 궁 온오프냐고? 라이즈 궁이 무슨 어? 형광등 스위치입니까 온오프게? 이거 다 시간을 써가지고 어? 쓰는 겁니다. 45초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쓰면 안 돼. 해물이 무리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함부로 쓰면 안 돼요. 형 저 또 왔어요. 아 교배머신님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친근감이 친화력이 좋으시네. 나 집에 가서 아이템 좀 사야겠다. 1100원 맞나? 맞다 맞다 1100원 빨리 사고 그 다음에 합류 좀 해야겠다. 우리 팀이 내가 없어가지고 판타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좀 빨리 가져야겠어. 이거 모으면서 가면서 오 거의 다 모았네. 라이즈는 금방 모아. 좀 말렸는데도 바로 나오네. 나왔다 현신. 오케이 나왔어 얘들아. 얘들아 뭐 좀 해봐. 나 온 김에 뭐 좀 해보자. 여기서 이득 좀 보자. 좋아 가자고. 야 1차 타워 밀고 올게. 나 다 텔포 아 텔포 지금 없다. 지금 가지마 가지 말고 지금은 어차피 문도가 지금 탑에 있는 것도 아니고 2차 타워 라인 밀고 있는 중이니까 타워 있다고 해도 좀 어느 정도 버티겠지. 일단은 용 먹고 그 다음에 올라가야겠다. 나는 맞추고 버튼껌 피하고 하나 잡았고 또 한 거 다 한 거 여기에 뭐 있지 않아? 뭐 없어? 다 잡았어? 어 뭐야? 내가 한 거야 이거? 와 미포 개사기 미포 내 애칭이 미포잖아. 감사합니다. 진짜 해물파전이 드디어 하나 해냈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추천 눌러. 해물파전이 진짜 하나 해냈습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플레이 저 미포 애칭으로 제가 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들 환호해주시니까 제가 더 좋은 플레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아, 이렇게 안 보여 이거. 가자. 아 눌렀는데 추천이 아니고 신고네요. 아 정말요? 어떤 분이시죠? 아 17177님 저도 그러면 퀵피 한 장 들어야겠다. 아이고! 아 퀵피인 줄 알고 눌렀는데 벙어리네.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좋아. 감당할 수 있겠어? 조심. 어, 야 문도 올라온다. 빨리 빠지자. 여러분, 벙어리는 페널티가 30분밖에 없지만요. 신고는 누적됩니다. 저 평생 안고 가야 될 짐을 지금 제가 껴안은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지금 손해 보는 들교환이었는데. 어? 사실은 난 블라인드까지는 줘야 그나마 제가 많이 손속에 사정을 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아이템 추천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아이템 한 가지 갈 테니까 딱 한 가지만이에요. 내가 가야 될 아이템 많은데 여러분의 귀에 귀를 기울이겠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말에 신발이나 가요. 오케이 알았어요. 그리고 신발이나 가? 신발 비하하지 마세요. 이런 상황에서 코어템을 가지 않고 신발이 우선순위라는 건 신발이 정말 소중한 아이템인데 왜 신발이나 가라고 신발을 얕잡아보고 말하고 부정적으로 말합니까? 나 스택 다 모았는데 왜 자꾸 스택 모으고 있지? 아 그런 거구나. 평소에 근검 절약하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게 몸에 익은 거구만. 그래서 이제는 근검 절약하지 않아도 돈이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근검 절약하는 것처럼 그런 거구만 이거.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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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이고. 아, 뭐 없냐? 어디 없어? 아, 뭐여? 아, 여기라도. 아, 야, 잠깐만. 여기 걸어가는 게 낫지 않냐? 아니다. 쟤를 잡을 수 있겠다. 바로 너에게 휘둘려지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걸 해 봐라. 여기서 반 대각선으로 전멸 더블킬 빠생. 누가 나한테 위험 신호 보낸단 말인가? 어? 매드무비. 내가 그 정도로 못했단 말인가? 이게 매드무비일 정도로. 매드무비란. 좋아. 가자고. 와서. 그 정도는 브론즈 5도 하겠네요. 브론즈 5신가 보네요. 자신도 할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브론즈 5도 할 듯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숨기는 방법이죠. 저는 당신의 심리를 완벽히 파악했습니다. 당신은 브론즈 5가 틀림없습니다. 조심. 이 판 내가 이기면 삭발한다고? 한 지금 한 0.1mm로 잘라놓은 거 아니야? 그럼 1mm만 밀면 되잖아. 다음 아이템 뭐가지? 다음 아이템 추천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다음 아이템. 아이고! 해물오빠 내꺼님께서 별풍선 100개를 또! 와우!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빨리 이거 공원지팡이 갈게요. 나도 공원지팡이 딱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통했다. 진짜 잘 통해. 야, 이럴 때 좀 소름 돋지 않아요? 나랑 여러분들 이렇게 잘 통할 때 소름 돋죠. 저도 그래요. 감사합니다. 190개예요. 알아! 일단 100개부터 리액션하고. 아이고, 해물오빠 내꺼니 90개 정말 감사합니다. 후후! 감사합니다. 이렇게 90개 또 해가지고 두 번 리액션 하려고 그랬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대체. 저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저 프로비제이인데. 아, 감사합니다. 해물오빠 내꺼니 정말 감사합니다. 가자 가자. 날 기다리게 하지마. 창렬이야? 아, 그러면 해물오빠 내꺼님 내일 시간 되세요? 내일 시간 되시면 제가 별풍선 주시고 저 방송 좋아해주시니까 밥 한 끼 대접할게요. 내일 시간 되시면 맨하튼 127번가로 와주세요. 네? 맨하튼 127번가로 와주세요. 제가 내일 점심 대접하겠습니다. 맛있고 제가 맛있는 PC 레스토랑을 알아요. 맨하튼으로 오세요. 네. 가자고. 와서. 아, 진짜 오세요. 아, 네, 다 오시면 맨하튼 127번가로 오셔서 저를 찾아보시면 진짜 찾는 사람에게는 밥 사드리겠습니다. 정말 비싼 걸로 사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며칠 또 묵게 해드릴게. 관광도 하셔야 되니까. 맨하튼이 어디 있는지는 아세요? 아, 우리나라 바깥이지. 장난하나? 내가 그 정도도 모를까봐. 일단 집에 가서 공허지팡이 좀 사겠습니다. 공허지팡이 지금 망하니 필수죠. 학살 중입니다. 가자. 고고고. 좋아 좋아. 야, 우리 팀이 다 넣었는데 19대 20, 30으로 잘하고 있네. 뭐요? 혼자서도 잘한단 말이요? 아, 이럴 때 좀 엄마의 마음으로 보자면 이럴 때 약간 대견하기도 하지만 서운하기도 해. 이제는 내가 없어도 잘하는 모습을 보고 뭔가 대견하기도 하면서 이젠 내가 없어도 되나 하면 서운하기도 하고 좀 그런 감정이 지금 공존하는 것 같아요. 이거 잡으면 잡는다. 잡는다. 이거 더블만 걸리면 잡는다. 제발 제발. 와, 진짜 느리다. 킨드레드는 계속 공격하는데 나는 안 닿질 않아. 닿질 않아. 일단은 블루 좀 먹어야겠어. 오케이, 블루 있다. 도대체 이 게임은 파밍 말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유튜브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로 확인되는 영상은요, 유튜브로 녹화되는 영상은 맵이 보입니다. 맵도 보이고 또 채팅창도 보이기 때문에 유튜브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이 기호에 맞게 방송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물님, 라이즈에게 못해도 괜찮으니까 잘 좀 하라고 전해주세요. 전해드렸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제 집에 좀 갈게. 민병대 딱 효과 받은 다음에 텔포 떠야겠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럴 때 딱 돈 애매할 때는 딱 얘는 사파이어 수정. 간다. 가자. 고고고. 좋아, 제라스.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 알고 있지? 알고 있잖아, 너.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 좋아. 적시, 적재적소에 텔포를 써가지고 라이즈를 완벽히 낚시하는 라이즈의 오피성을 입증한 한타였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라이즈가 아니었다면 적들 모두를 소탕하지 못했겠죠. 정말 대단합니다. 라이즈 또 어떤 업적을 세우는가. 라이즈의 위대한 업적은 계속됩니다. 또 킨드레드를 도와서 킬을 먹습니다. 이거 못 먹으면 저 라이즈 접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라이즈를 안 접을 수 있게 됐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미스포츠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라이즈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라이즈가 아무리 캐리력이 강한 챔프더라고 해도 때로는 저의 힘만으로는 벅찰 때가 있어요. 그럴 땐 팀원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와, 와! 뭐야, 미포 이거 뭐의 약자예요? 미친 포킹의 약자예요? 뭐야 저거, 왜 저래? 이거 궁으로 다 죽어 애들이. 야, 이거 라이어 코리아는 좀 중간을 모르는 것 같아. 궁을 아예 간질간질하게 처음에 해놓더니 이제는 그냥 맞으면 그냥 머리통이 날아가게 해놨네. 그 중간으로 딱 조절을 해야지. 이거는 완전 쓸모없는 거 아니면 너무 강하게 해놔 맨날. 중간으로 좀 해놔야지. 중간으로 좋아 좋아. 자, 궁극기를 사용해서 빠르게 라인을 밉니다. 이제 16레벨이 넘었기 때문에 라이즈의 궁극기는 거의 온오프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빠르게 궁극기가 쿨이 돌죠.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제대로 된 골드에서 제대로 된 플레이를 보여드리고 있네요. 그동안에 좀 부족한 체력으로 여러분에게 아직까지 완벽히 회복되진 않았어요. 아직까지 완벽하게 회복되진 않았어요. 제가 손을 다쳤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벽하게 회복되진 않았습니다. 물렸어요. 귀뚜라미한테. 아시죠? 귀뚜라미한테 물리면 손에 경련 일어나고 약간 좀 마비가 오고 그러는 거 아시죠? 아마 물려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야. 지금 태풍과 10분 공감하실 분들 계실 거야. 물려보신 분들. 빠생! 잡았다! 멍청한 녀석! 멍청한 녀석! 그걸 딱 오다니! 그 와드 하나 하려다가 죽는 거야, 그렇게. 리신 이 녀석아. 시야는 중요하지만, 목숨보다 중요한 건 아니야. 알았어? 기억해. 내가 주는 팁이니까. 좋아. 파턴 밀자. 따라와. 이거 보세요. 제 명령 듣는 거 보이시죠? 미스포츠는 지금 저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아, 이거 먹고 있을게. 고생하라고. 좋아. 와, 미포 진짜 세다. 이러니까 요즘에 오피라고 하는구나. 미포가, 미포 왜 이렇게 세냐. 이 사람이 잘하는 것도 엄청 잘해. 그리고 잘 큰 미포트는 되게 잘 이용하고 있어. 진짜 쎄. 야, 미포 살려 무조건. 아, 살릴 사람이 없다. 이제 도망가야지. 아싸, 감사합니다 리시님. 저를 격리해 주셨네요. 리시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안전한 곳으로 착지. 아군이 당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자, 가자고 어서. 웃겨. 아씨, 아, 또 두피 빨개졌네. 아, 간지러. 너무 웃으면 두피로 피가 몰려서 간지러. 집에 가자. 아, 마무리 짓고 너도 죽겠다. 받아들여 겸허하게. 그렇게 저기 저 당당하게 들어간 만큼 당당하게 죽으라 이 말이야. 얼어붙은 심장 가야겠다. 아, 나한테 고백했던 친구들이 이런 마음을 느꼈겠지. 저 남자는 정말 얼어붙은 심장이구나. 아, 미안하다. 이제서야 미안함이 느껴진다.
우엉임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 나갑시다. 아, 링링룽님 나갔다 들어오시게요? 네, 알겠습니다. 나갔다 들어오세요. 오빠, 저는 커서 오빠 같은 남자한테 시집가는 게 소원이에요. 아, 정말? 커서 나 같은 남자한테 시집가는 게 소원이야? 그 말은 어머니한테는 하지 마. 알았지? 어머니가 걱정하실 수도 있겠다. 성찬님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하면서. 저도 먹고. 빨리 가자고. 해물령 솔직히 근육돼지인가요? 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번에 정육점 앞을 지나가다가 저를 돼지인 줄 알고 저를 이렇게 잡으시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몸에 칼을 대보시더니 어휴 근육이 왜 이래? 하고 그냥 가시더라고. 칼이 안 들어가니까 그때 인증이 되었죠. 제가 근육돼지라는 것을. 노잼이래. 이렇게 재밌는데 노잼이라고 하는 저 표정이 너무 웃겨. 참는 거 봐. 그러다 임마 이빨 깨져 임마. 그냥 웃어. 그러다 임마 이빨 나가. 좋아. 가자 가자. 가자 얘들아. 바로 너에게 되돌려지지. 아, 토크온 컨텐츠요? 아, 네, 그건 가끔 진행하긴 하는데 사람이 그리울 때 진행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죄송한 게 시청자분들 오늘 재밌는 뭘 뭐 어떻게 재밌게 해주지? 그래, 시청자분들 재밌게 하기에 토크온을 가야겠다. 이게 아니고 사람이 그립다. 어디서 만날까? 아, 토크온 가야겠다. 이러고 가거든요. 좀 죄송하긴 해요. 어? 제가 좀 외로울 때 가거든요, 토크온은. 야, 아, 야, 어디가? 야, 너희까지 나를 안 보냐? 야! 오케이. 좋아. 바로 너에게 들려주지. 좋아. 좋아, 좋아. 가자. 나 텔포 있다. 텔포 온. 아, 이거 왜 샀냐? 아, 이거 쓰레기인데. 이거 나 참 인베네에서 본 거 기억났다. 얼심은 쓰레기라고 하셨는데. 아, 댓글 가야겠다. 오케이, 딱이야. 나왔다. 야, 일로와. 내가 남겨놨지? 내가 남겨놔라. 일로와. 야, 비켜! 비켜, 비켜! 비켜! 오케이. 좋아, 좋아. 비켜, 임마. 좋아. 정확히 내 거 남겨놨구만. 어? 정확히 내 거 남겨놨어. 좋아. 야, 비켜! 큰 건 내 거야! 아. 빨리 이쪽으로. 아, 발 시려. 여기 앉아있어야지. 이제 집에 가야겠다. 아, 따뜻해. 아직 식지 않았다 시체가. 이제 밟고 집에 갑시다. 바로 먹으러 가자.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가자. 라이즈 하는 게 없다고. 하는 게 왜 없어. 하는 게, 야,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도 무언가 하는 게 있는 거야. 어? 뭔가 하긴 하는데 실속이 없는 거지. 하긴 하는 거야. 햄 안 사나요? 아, 네, 돈이 모자르네요. 주시던가. 슈퍼 연속기. 잘못 돌렸다. 아, 잘못 돌렸다. 아, 무조건 다른 스킬 하나 쓰면 Q를 또 써야 돼, 한 번씩. 근데 내가 스킬을 두 방 써가지고 잘못 돌렸네, 또. 왜 안 싸워요? 이따가 님이랑 싸우려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직 준비 안 됨. 대천사 왜 안 써요? 아, 늑대 먹을 때 쓰면 더 욕먹어요. 이따가 한타 할 때 제가 쓸게요. 쓸 기회가 없어. 그리고 나 CS 봐봐. 솔직히 39분에 306개 CS 먹었으면 진짜 잘한 거 아니에요? 라이즈가 하는 일이 라인미는 대포 미니언하고 다른 점이 뭔가요? 그럼 그냥 대포 미니언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세요. 와, 라이즈다! 라이즈 죽여라! 죽였다! 오.
수고하셨습니다. 오빠 추천하러 왔어요. 아, 저 선아님 안녕하세요. 추천하러 오셨다고. 다른 방송 보시다가 내 방송으로 오신 건가, 아니면 추천하러 오신 거, 아니면 어? 방송 이제 안 보고 계시다가 추천으로 오신 건가? 방송한다는 소리를 듣고. 둘 중에 어떤 거야? 일단 그래프 좀 볼게. 테스트 볼 필요 없어. 집으로 돌아가야지. 정말 재밌는 판이었다. 딜을 있는 힘껏 못 넣었지만 있는 힘껏 파밍했기 때문에 정말 재밌는 판이었어.